저희 반대들이 말해줬는데 한국 완벽한 한국 이상이에요. 페이커랑 똑같이 사는 똑같잖아. 페이커. 아니 저 한 애가 있었는데 중국인 말을 못 알아듣잖아 애들이. 그냥 그 같이 이 거리 살짝 닿는 이 대표적인. 아 나 그래가지고 나 두 번째 줄 알았지. 아니 X 해중이 약간 화이팅 같은데? 화이팅. 아, 저희 화이팅. 화이팅은 저희. 에이 그럼 아니지. 아니 걘 싸움 둘 다 좋아했어. 썸이지. 있었죠. 있었는데 우여 형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가서는 일단 남자친구로 사귀고 2학기 때 여자친구로 사귀라. 우여 형 가자마자 여자친구로 사귀어서 남자친구들이 없었대요. 일단 남자를 일단 남자를 다 사귀고 이제 여자들 사귀어. 그래야 뭐 여자는 연애를 하고 또 애들은 운동을 하는데 여자부터 사귀면은 운동 같이 웃겨서 못하니까. 근데 너무 성의 없이 카메라 이렇게 자꾸 막 흔들고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한 애가 있었는데 중국인 눈에 밟히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저희가 그리고 그것도 했어요. 저희끼리 그 끝 돌아가기 전에 누가 사귈 것 같은지 뭐 네 개 있었는데 그때 누가 했던지 광고했어요?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어. 혼자만의 장난하지 말고. 아니 우리 같이 안 했어? 같은 장난을 해야지. 우리 안 했어? 모르겠는데 난 모르는데. 그럼 형 지금 내기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예요? 아 나 그래가지고 난 내기 두 번째 줄 알았지. 저한테 알려줬죠. 그 정도 얼굴이면은 그냥 모든 여자들이 줄 세우고 사귈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니까 네 가봐라. 가면 중국 여자들이 어떤지 봐봐라 이렇게 했는데 딱 갔어요. 왜 그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제 얼굴을 보니까 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다 타보지 않았어요? 다 타봤죠. 전 타봤죠. 얘네 타봤다 해야지. 왕수인. 에이 썸 아니지. 아니 걘 썸 둘 다 좋아했었는데 썸이지. 얘네 예배만 치는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 이쁘게 생겼는데 얘가 2학년 때 거절을 했어요. 마음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아니 저는 약간 사귀고 싶을 정도까지 마음은 아닌 거예요. 너무 걔를 안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연애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데 전 첫눈에 반해버려가지고 모노장을 했던 거 다 집어치우고 하다가 1학년 때 제가 계약하자마자 사귀었으니까 니하오하고 시에시하고 실팔러머하고 단어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배합하는 그 정도. 걔가 저번에 저랑 산책하고 싶다고 점심시간에 그랬는데 저는 무서운 거예요. 걔가 제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깐깐한 상황이 될까봐 정막이 흐르고 그래서 제가 찍혔거든요. 쟤를 기다렸어요 그 반 앞에서. 근데 제가 잠깐만 하고 나가가지고 얘네 농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그거 보고 속상해가지고 그날 밤에 나랑 산책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말마저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영이 형한테 도움을 청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써줬어요. 내일은 무조건 너랑 산책할 거니까 내가 너 막 가서 찾아갈게. 알겠어 좋아라고 해서 제가 근데 나는 그게 무섭다. 내가 너 말을 못 알아듣고 너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산책하니 재미없을까봐 난 무섭다 이랬더니 걔가 절대 그럴 일 없다. 난 저랑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너무 떨려서 나갔죠. 나갔는데 이게 웬걸 말이 안 통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 같이 이 거리 살짝 손이 살짝 닿는 이 대표적인 지금 봤다잉? 와 왔다 가서 얘기하고 싶어지네. 너무 공감돼가지고 공감했어? 공감돼가지고 손이 자꾸 이렇게 닿는 이런 근접한 거리에서 걷다 보니까 아 그때 완전 사랑이 빠졌죠. 그때 더 좋아졌죠. 썸이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좋았죠. 아 근데 제 질문 강명한테 질문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랑 문화 차이도 있고 있지. 제 생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있지.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있었어. 문화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한국은 AA주 약간 더치페이가 좀 발달했잖아요. 사람들끼리 알잖아요. 여자가 샀으면 다음 다 남자가 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그냥 무조건 남자가 사는 건데 처음에 걔가 밥을 먹었는데 헤드폰 안 들어요. 내가 해야지 밥 내가 해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꽌동주를 먹고 싶대요. 걔는 또 식성이 좋아가지고 한 40원씩 먹어요. 이 요만한 통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많은 걸? 그래서 많이 먹네 하고 이제 일부러 따져버렸어요. 근데 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사랑하니까 이거 해줬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잘 해줬어요. 집 가는 길에 코코를 마셨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또 뭐라 써달래요.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너무 딸리고 이러니까 물어봤죠. 원래 중국은 남자가 다 사냐 이러니까 원래 다 남자가 산다 그러니까 아 한국은 더치페이가 된다 이러니까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하고 다음부터는 더치페이 하긴 했죠. 걔가 생각이 돼 있어요. 중국인인데도 한국인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바른 생각에 더 반했죠 제가. 완전 저한테 맞춰주고 문화 차이든 언어도 막 저한테 맨날 뭐 알려주고 막 문법도 알려줘 심지어 뭐뭐뭐 이렇게 하는데 종이 써가지고 막 알려주고 괜찮은데요? 보고 싶다. 괜찮은데요? 성격 진짜 좋지.
근데 그거 있었는데 강민이랑 다 같이 만나서 노는데 영원 누가 샀냐? 형아 나 각자 표 샀는데 나 양이팡꺼 사고 또 안 샀는데 난 양이팡꺼 샀어 그때 A 얘기를 아직 안 하셨어 아직 안 하셨어 아직 안 하셨어 제가 그때 영원도 안 사고 코코도 안 사고 돈 낸 게 없었어요 그때 제가 돈 또 준다니까 괜찮더라고 집이 진짜 어려워서 신발도 계속 헌 거 신고 막 그래서 그랬었어 옛날에는 근데 거기서 저한테 맞춰주려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더 감동 먹고 막 그랬죠 근데 얘 진짜 되네 이거는 진짜 착하구나 했는데 떠나버렸네 못 버렸네. 많이 다 비싸게 받지 않았나? 한 명씩 쭈이한 애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딱 한 명씩 있어요. 얘는 근데 얘는 어제도 받았고 반응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한 나간 적 있어요. 같이 만났는데 꽃다발을 준비해 온 거예요. 다발 이만한 거. 이만한 걸 타겟이지도 않고 꽃다발도 들고 오고 편지도 그때 디저트 사고 밥 사고 제가 이렇게 집까지 걸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택시까지 불러주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코코를 쩐쩐한 차를 되게 많이 사줘요. 되게 많이 매번. 이게 뭐죠? 자 알아볼 수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을게요. 이거 그냥 그 체육시간 끝나고 이거 홍수 제가 이제 내 마음에 간다 놓겠다 먹어라 이런 거예요 저를 정말 좋아해주는 그녀에게 받았어요 각자 받은 거야? 걔한테 받은 막 크리스마스 때 우리나라 땅땅 뭔가 이런 발음이었던 것 같은데 오르르 발음이었던 것 같은데 오르르 제 책상 위에 되게 많은 편지랑 지금까지 걔가 데이트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만나고 싶다 한국으로 썼어 그걸 또 저거 그렇게 잘 쓰더라고요 와 저기에 양이파 한국어로 쓴 편지 있는데 신설 따가 봐요 보여주실 수 있어? 어저께 네 근데 그 말투가 더 귀여워요 에이! 신설 따가 보면 재밌어요 진짜 옛날 생각나 프로듀스 나이 나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썼어? 2주 걸렸대요 얘는 그때 7시 반에 학교하잖아요 그리고 10시에 막 자니까 11시 자고 이러니까 맨날 1시간마다 막 3줄씩 쓰고 막 그랬대요 엄청나요? 중국인이 정성이 진짜 엄청나요 저 사귈 때도 뭐든지 한국어로 막 써주고 뭐 저희만의 매력이 있어 받는 거죠 아니 저는 모르는데 말할 수 있는데 입 바짝 쓰레기 솔직히 말하면 밖에 이제 보잖아요 타워 상황을 제가 봐보면 남자애들이 조금 그래요 근데 확실히 다 같이 있으면 한국인 눈에 띄긴 해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머리가 짧았었잖아 아 그거 좀 신기해요 그때는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저 그때 더 인기 많았어요 아 얘는 그때 이목구비 확 살아가지고 그때 지금 이거 다 가려가지고 이 착색인 걸 세상이 눈에 띌 것 같아 저희 반 애들이 말해줬는데 한국 완벽한 한국 이상이래요 페이커랑 똑같은 이상이 똑같잖아 페이커 댓글 아닌 것 같아 요즘 그 뭐지? 너드남의 정석이라고 있거든요 아, 아니 등생들이 여자애들 좋아하는 게 키가 좀 크고 마르고 그리고 머리가 좀 있었는데 다 가렸어 아 얘기만 들으면 거의 뭐 셋다 슈퍼스타거든 안 돼 팩트예요 한국인 일단 외모가 돼야 돼요 보통 이상은 돼야 돼요 아, 한국에서 보통 한국에서 보통이면 중국에서 보통 이상이에요 뭐 외모도 그런데 운동 잘하면 그게 되게 아, 커요 맞아요. 저희가 대회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신중 다른 학교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배구를 한다던가 농구를 한다던가 축구를 한다던가 참가만 하고 아니면 저희처럼 진짜 잘해가지고 캐리 해버리면 다 그냥 환호 소리나 그리고 운동을 잘할 필요 없는데 운동을 멋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위청 걔가 농구를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되게 현란해요 얘가 되게 멋있게 하잖아 이게 전문가 보면 오 좋게 하네 이런데 애들이 뭐 우와 멋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다쳐도 좀 많이 다쳐야 돼요 걱정을 많이 해줘요 다칠 때도 진짜... 멋있게 넘어져야 네, 돼요 그리고 아픈 척하지 말아요 맞아요 일어날 때 무조건 풀칫 포즈 생각할 때 강민이 다쳐도 울지 않아요? 예 안 다쳤어요 재빈이 아 재빈 팔 전 울잖아요 얘는 파가 얘는 바로 그냥 머리 정말 아프다는 남자예요 일단 착해야 돼요 이거는 일단 진짜 헌신한 지금... 남자 아 그날 좋아하게 만들려고 한 게 운동인데 제가 여친 사귈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명 마음에 들었어요 포유차례 걔네들이 막 게시 올리면 댓글 달아주는데 걔 것만 댓글에 달아줘 진짜 애들이 막 왜 얘 것만 달아주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 말해줘 아 그것도 다 말해 네. 재민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인사만 해주면 돼 재민이는 재민이는 얼굴이 이제 월등하죠 완전해서 아, 저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도 방법이 있어요 아예 이렇게만 꼬셔줘요 성격이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애들한테는 그냥 약간 말 들어주고 웃어주면 되는데 이제 내향적인 애들한테는 먼저 다가가면 저는 그냥 대놓고 그냥 귀엽다고 아 그 양이빠한테 그랬어 그냥 지관이 그랬던 것 같은데 오만 짜이치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예슬이가 제가 딱 그 왕시회한테 고백할 때 예슬이가 적어줬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적었어요. 너가 내 여자친구가 되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줬고. 너가 내 여자친구가 되어라. 내 여자친구가 진짜 중국어로 내 여자친구가 되라. 예슬이가 더 잘했었어요. 아, 잘했으니까 훨씬. 예슬이가 해줬는데 갑자기 보니까 너 내 여자친구가 되라 이렇게 적어줬어요. 예슬이 잘 못했나 보다 그때. 뭐 짜이치 막 이 정도만 했으면 됐는데 그럼 걔가 내 여자친구 되라 이러니까 날 정확히 만들려고 오로를 바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해야지 그럼 내가 해야지 했는데 웬만한 거 아 그니까 그건 좀 신기해. 아니 저는 약간 20분 정도까지 가 나갔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또 뭐 써달래요 그냥 지금만 사귀어 뭐 왔다 갔다 얘기하고 싶어.